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가제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이 수백 마리가 수입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 근래에 들어서 미국 가제라는 클라키가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지만 어쨌든 해외에는 굉장히 멋있는 가제들이 많고 매니아층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머레이 한 마리 괴물로 키울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친구를 사진을 보자마자 딱 원래 키우고 싶었던 바로 이 친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색이 나오는지 직접 가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친구는 세계적으로 민물가재 중에서 길이가 두 번째로 큰 친구라고 합니다. 뭐 큰 것도 얼마나 크겠어. 근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리. 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촬영을 잠시 먼저 하라고 하셔서 들어왔는데요. 우와 여기저기 곳곳에 가재나 여러가지 생물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니다. 안녕 안녕 귀여마. 마이코라. 그리고 이제 CRS라는 새우도 기르고 계신데 와 여기다가 진짜 자연을 담아 놓으신 듯한 느낌이 납니다. 안녕 새우 가재 뭐 친척. 와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찜콩 하면 됩니까? 네. 아, 우와, 이거 지금 이게 작은 건데도 엄청 커 보인다. 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친구들이 아직 크려면 더 많이 크는데, 와, 발색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와, 오, 진짜 크다, 이거. 집어봐요. 집어봐도 돼요? 네. 올리면 아픈 게 아니라 찢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큽니다. 이거 랍스터가 같아요. 와, 색깔도 대박이다. 신기하지? 안 신기해요? 아. 와, 대박입니다. 이 사장님께서 미리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민물가재입니다. 와, 얘가 거의 다 제일 큰 거죠? 거의, 여기 좀 더 커요. 좀 더 커요? 네. 이 친구가 태즈메니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이로서는 큰 마론입니다. 수조가 이게 삼자 아니에요? 삼자. 이게 수조가 삼자 수조인데도 이 블루 마론이 한 마리 들어가니까 꽉 차네요. 꽉 차 이제. 아 꽉 차는 건 아니고 좁아 보이네요. 제가 오늘 바로 이 친구를 찜콩을 할 겁니다. 바로 데려가고 싶지만. 아 이거 먹이로 넣어 놓으신 거구나. 이야 이 친구는 또 아까 봤던 머레이랑 다른 친구예요. 여기에 머레이 저기도 여기도 한 마리 있고 머레이인데? 여기도 한 마리 있고 같은 종인데 다른 머레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시가제라는 이름이랑 딱 어울리게끔 엉덩이랑 다리 등각 곳곳에 이렇게 하얀 색깔로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조금씩 돌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이것도 다 큰 게 아니에요. 얘가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친구입니다. 아까 보셨던 마론이랑도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무게도 엄청 커져요. 아 이제 여기 중에서 제 개체들이 될 친구들입니다. 얘네도 넘나리 이뻐요. 오, 야, 얘 좀 잘 들어가 있어라. 암수입니다. 와. 야, 네 확실한 건 색깔 좀 다르다. 밝은 게 있고 조금 어두운 게 있고. 우와 얘 넘사벽. 따라 따라 따라. 여기 오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구경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만 봐서 아쉽네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우와 예쁘다. 또 뭐니? 우와 발색. 세네갈 플래티넘이에요? 와 근데 확실히 예쁘네요. 제이드 폴리프 보시면은 네.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러네. 네. 여러분들 이 친구 바로 화살표 가리키는 이 친구가 지금 눈이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통통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눈이 아예 없어. 근데 멋있다 야. 와 여기 사장님은 굉장히 진짜 취미생활이 너무 확고하고 너무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은 여기 사일방 주인이시기도 하고 이번에 블루마론 수입하셨던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사장님께서 이번에 미국가재 클라키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네. 이번에 조금 자선 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자정활동이라고 저는 네.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가재는 지금 이제 사육을 하시거나 어디 누구한테 주거나 판매하시는 게 불법입니다. 미국가재를 혹시 키우시는 분들은
네. 미국 가재를 표현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폐기를 해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키우시던 거를 직접 하시긴 불편하시니까 구청을 통해서 폐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런 가를 가지고 있는데 폐기를 하려고 한다면 연락을 도와주실 겁니다. 폐기하신 후에 저한테 제 블로그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 볼케이노라는 가재를 제가 좀 같이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릴 거예요. 택배비만 드시면 공급이 되고 어린이들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택배비까지 제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개체들이 폐기라는 단어도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겠습니까? 뭐 해가지고 다른 개체로 교환하는 느낌으로 해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론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의 발색이 있어요. 뭐 블루 마론, 블랙 마론, 그 다음에 브라운 마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브라운이랑 블랙은 색깔이 익혔을 때 빨개져서 식용으로 쓰지만 이 블루 마론, 앞에 보이시는 거 블루 마론들은 색깔이 빨갛게 되는 것보다는 약간 식욕 감퇴적인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데요. 와, 이거 있는지 몰랐다가 지금 봤는데 이거 횟집에 있어야 되는 그 낙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진짜. 근데 이 친구 집게가 하나 없네요. 네, 탈퇴하다가 놔두고 왔어요. 안녕, 나 이제 간다. 지금 와 지금 한 150번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와라는 소리는 실제로 봐야 됩니다. 와, 어쨌든 와서 찐콩 했으니까 저는 마음 편히 아니 마음 못 편하게 이제 집으로 가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리 심해놓을 걸. 안녕. 자 여러분들 와 봤죠? 바로 세팅 들어갑니다. 사실 원래 준비는 해놨었는데 물잡이 같은 경우에 머레이 같은 경우에 입양할 때는 그냥 하루면 돼가지고 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좀 더 까다롭대요. 물 잡고 가져가기로 했고요. 이 돌로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 그 다음에 냉각수를 만들 수 있는 이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3자 사육장을 준비했고요. 바닥진 흑사로 깔고 붙잡거나 세팅하면서 사육 방법에 대해서 마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사를 한 포대를 사왔습니다. 해가지고 바닥은 자갈 또는 흑사를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글로는 열심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자신있게 닦아줍니다. 오, 이 정도면 딱 좋다. 딱 좋아요. 한 포대 다 썼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펀지 여과기를 껴줄 겁니다. 선정이 말끔 깰끔. 더럽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1차적으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자리만 만들어놨어요. 사실 한 쌍 가져야 되는데 될 줄 알았는데 돌망이 부족. 어쨌든 이 상태로 물을 부을 겁니다. 나중에 만들어줘야죠. 아직 물잡이 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이 정도 물로 비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잡이에 좋다는 열대어를 마론 투입 전까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똥도 좋은 건데. 투입. 똥 좀 많이 싸줘. 아, 드디어 세팅 완료됐습니다. 자, 저기 이제 냉각기는 나중에 마론이 오기 하루 전에 냉각을 해서 온도를 20도에서 21도 또는 19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가재들은 우리나라 가재도 똑같지만 저온 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냉각기가 여름에 꼭 필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신처를 만들어줬고 여기다 이제 박테리아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당겨주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이 박테리아를 좀 많이 넣을 겁니다. 흔들었고요. 처음에 하는 거니까 좀 여유롭게 넣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입양하러 갈 건데 그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부재거나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 완료했고요. 나중에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생생.